산행 중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지금 촬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지금 팽팽나무인데, 팽팽나무 숲이에요. 이렇게 그냥 울창하게 있어요. 상당히 길죠? 팽팽나무가. 앞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너무 멋져서 지금 촬영을 해봅니다. 예, 팽팽나무에 좋은 성분이 있죠. 아, 피톤치드라고. 참,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보약이라 하죠. 산하의 자연의 그 보약. 참,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 진짜 멋지네. 자, 이 보세요. 뭐, 이끼. 이끼도 멋있죠? 이 돌에 나 있는 이끼인데, 정말 멋지네요. 자, 이게 산속 쫙. 저 보세요. 쭉 있어요. 팽팽나무가. 끝까지. 진짜 멋지네요. 공기도 좋고 정말 기분도 좋습니다. 상쾌하니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을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팽팽나무 숲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 팽팽나무는 여러 군데 산에 있겠죠. 예, 알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가을 가을이죠. 야, 지금 추위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더덕이 지금 좀 늦어서 이제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됐어요. 씨도 있고 씨도 맺혀 있죠. 이 더덕 보세요. 씨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이쁘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을 더덕. 이야, 늦 더덕이죠. 늦가을. 예. 여기 보세요. 색깔이 노릇스름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상당히 기네요. 그 크기는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아우 대가 두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네요. 이거를 잘 찾아봐야 되겠어요. 잘 봐야지. 가을 더덕은 앞에서 금방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를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돼요. 지금 말라가지고 금방 끊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두기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제 탈춘기를 해야 되니까요. 더덕. 오, 쭉가네 아주. 오, 이렇게 길어. 오, 여기 있네. 이게 길입니다. 이게 지금 더덕 두기에요. 상당히 길네. 오, 더덕이 좀 크기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네. 한번 캐봐야 되겠네요. 좀 돌이 있어서. 뒤를 잘 파서 여기 안 다치겠고. 잘 파야 됩니다. 돌이 많네요.
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 잠깐, 조심. 오, 괜찮아요. 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데. 이쪽으로. 아주 크진 않겠네. 여기, 위에 가득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돌도 빼고. 아주 깊숙이 파야 되겠네. 더덕이 좀 얇고 길 것 같아요. 오, 부러질까. 자. 두껍지는 않은데, 더덕이 좀 길 것 같아요. 더 깊숙이 파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내 예상이 맞네요. 더덕이 상당히 길어요. 오, 길어. 얇고 기네요. 그래도, 오, 그래도 좀 됐네요. 오래됐네. 자, 보세요. 아주 긴 더덕이네요. 네. 자, 이 더덕, 아까 씨, 맺힌 거 보셨죠? 여기다가 좀 씨도 뿌려주려고요. 다음에 또 나려고, 나라고. 더덕이. 괜찮아요. 크기가 얇지만은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이게 손 자 이 손바닥보다도 더 길어요. 네, 보세요. 네, 또 다음 더덕을 한번 더 봐.